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한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소식이 또다시 들려오는데요, 바로 오버워치 모바일 버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오버워치 소식을 다루는 카발리에 트위터에 블리자드가 오버워치2를 위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글의 추천은 덱소토라는 게임 웹툰에 블리자드의 새로운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게임 개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인 킹에서 많은 직원들이 기존 블리자드 IP를 기반으로 한 AAA급 타이틀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팀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킹은 모바일 게임 캔디 크러쉬로 유명한 곳이죠.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워크래프트 같은 유명한 블리자드의 IP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디자인될 가능성이 크다 정도까지가 해당 글에서 언급된 내용이었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오버워치 모바일,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나요? 두 번째 소식, 게임즈컴이라는 독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게임 행사가 있는데요, 해당 행사에 엑스박스가 나오는데 한국 시간으로 6월 22일 라이브 스트림 일정에 오버워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은 혹시 시네마틱이 공개되나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2일이면 준호의 출시 일자와도 겹치니 충분히 준호 관련 시네마틱 영상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뭐라도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정보가 나오는 대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개발자 업데이트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신규 영웅 준호 소개, 클래시 모드 업데이트 예고, 신화 스킨과 신화 무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호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의 초기 개발 목표는 기동성과 다양성을 갖춘 영웅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준호를 통해 우주비행선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개발 초기에는 UFO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수평비행 기술인 글라인드 부스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도 하는데요, 준호의 기본 무기도 개발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블리즈컨에서 준호의 무기는 양손용 스마트 SMG였으나 의료적인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가벼운 지원독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준호라는 영웅은 지구 밖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인 영웅이라고 하는데요, 간장을 음료수를 착각하기도 하고 뉴욕의 소음에 괴로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준호가 영웅인 이유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본인이 맡은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격돌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시즌 하나오카 체험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격돌 모드에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나오카의 마지막 거점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물러나는 사례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거점의 점령 포인트를 3개로 나눴다고 합니다. 한 칸을 먹을 때마다 1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마지막 거점 점령의 가치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거점을 점령하는 속도, 거점 게이지가 감소하는 속도가 증가했고, 거점에 1명, 2명, 3명이 있을 때 거점 먹는 속도가 달라지게 조정되고 일부 지점의 스폰 시간이 증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오카 전장을 여러 번 플레이해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번 업데이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격돌 모드 전장인 아누비스 왕좌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아누비스에는 롱레인지 구역, 근접 전투가 벌어지는 구역, 고지대와 저지대가 나뉜 구역 모두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마 해당 공간이 첫 번째로 싸우게 되는 중앙 거점 같죠. 다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신화 무기입니다. 라인하르트 신화 무기 스킨을 개발진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12시즌에 등장할 아나 신화 무기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아나 신화 무기의 경우 이집트 신화의 태양의 신인 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이연성과 균형을 다루고 있다고 하네요. 12시즌 중반에 아나의 신화 무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리퍼 신화 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리퍼 신화 스킨은 잠금 해제를 할수록 선형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1레벨에서는 검은색 구성의 자칼 머리 형태를, 2레벨에서는 갑옷의 변화와 빨간색 색상 구성을, 3레벨에서는 마스크의 변화와 세 번째 갑옷이, 4레벨에서는 언데드 미라 페이스 플레이트와 앰비언트 VFX와 흰색 색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언데드 머미 페이스 플레이트와 앰비언트 VFX는 다음 주 12시즌이 출시되어 봐야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시즌 신화 스킨이 공개될 때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들고 누군가에게는 별로일 수 있었는데, 신화 스킨과 신화 무기가 이렇게 매 시즌 나온다면 선택지가 생기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한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됐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공개된다는 디렉터의 관점에서는 티어 리셋과 완전히 새로운 경진전 보상 시스템인 드라이버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